안녕하세요. 베스러플입니다. 오늘 7강에서는 텍스트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굿노트 앱으로 필기를 할때 손글씨뿐만 아니라 텍스트로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굿노트보에서 텍스트 편집을 텍스트로 작성을 하려면 바탕화면에 손가락으로 꾹 눌러줍니다. 네, 그럼 텍스트가 뜨죠? 텍스트를 눌러주시면 네, 텍스트 박스가 뜹니다. 텍스트 박스 안에 글자를 타이핑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색깔을 바꿀 때는 키보드 상단에 그 왼쪽에 보시면 점 3개가 보입니다. 점 3개를 눌러주시면 텍스트 색상이 보이시죠?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색깔을 빨간색. 바로 바뀝니다. 보라색, 분홍색. 네, 바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배경 색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텍스트 색상 밑에 보시면 배경 색상 옆에 클릭을 해주시면 네, 바로 바뀌는 게 보이죠? 노란색. 네, 테두리 색상 역시도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테두리 색상을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네, 이 테두리 색상은 굵기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더 얇게, 더 두껍게. 네, 그 다음에 박스 넓이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좁게, 넓게. 변경이 되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고요. 글자 크기는 키보드 그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네, 숫자가 보입니다. 바로 이렇게 눌러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정도 가능합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베스러플입니다. 여기를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꾹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수정이 나옵니다. 수정. 여기서 텍스트를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수정 눌러서 이 박스를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옮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그 앞에 안녕하세요. 이거를 지우고 싶을 때, 이렇게 가서 지울 수도 있지만, 이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꾹 눌러주시면 네, 이게 활성화가 되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셔서 지워주시면 수정을 가능합니다. 뒤로 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굿노트4의 기능을 알아봤고요. 자, 굿노트5에 가서는요. 텍스트가 여기는 좀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상단에 보시면 T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색깔 변경은요, 오른쪽 상단에 바로바로 색깔이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바로 굿노트4처럼 변경이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를 꾹 눌러서 전체 선택, 그 다음에 색깔을 네, 이렇게 눌러주고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바뀐 게 보이죠? 꾹 눌러서 편집, 수정이 가능하죠? 다시 한번 꾹 눌러서 편집. 네, 여기도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박스가 작아서 옆 밑으로 써졌는데 박스를 키워서 더 옆으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가 됐죠? 자, 그러면 이 글씨 크기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굿노트5에서는 여기 오른쪽 상단 맨 오른쪽에 A라고 이렇게 보여진 게 보이죠?
이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스타일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를 수정을 하려면 꾹 눌러서 편집.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줘서, 전체 선택을 해야겠네요. 꾹 눌러서 전체 선택. 그 다음에 A를 누르고, 네. 이렇게 커지는 게 보이시죠? 서체 역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른 걸로 이렇게 쭉 내리시면은요. 네, 영어 버전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배경 색상. 배경 색상과 테두리 색상 역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바꿔볼까요? 배경 색상. 여기 화살표 눌러서 초록색. 다음에 테두리 색상 빨간색, 테두리 색상 두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껍게, 상자 크기도 얇게 두껍게. 자, 이거 제거를 한번 해볼까요? 제거를 하시려면 다시 그 테두리 색상을 제거하겠다. 그 색상이 들어가셔서 색상 제거를 눌러줍니다. 바로 없어지죠? 배경 색상에서도 이거를 지우겠다. 색상 제거를 눌러줍니다. 바로 없어집니다. 굿노트4에도 이런 기능이 있죠? 여기를 꾹 눌러서 수정을 눌러가지고요. 자, 여기에서도, 여기는 굿노트4는 왼쪽 점 3개를 누르면 테두리 색상이 보이죠? 여기 눌러서 밑으로 쭉 내리면 삭제가 되는 게 보입니다. 네, 굿노트4와 굿노트5의 기능이 약간씩 다르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더 편리한 걸로 쓴다면 굿노트4와 굿노트5 중에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텍스트 편집에 대해서 글자 크기, 색상 변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Thank you.